이로써 정석원 씨와 소속사의 갈등은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인해 당분간 정석원 씨의 연애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벌위는 연애활동으로 인한 분쟁 지연을 막아 분쟁 당사자들이 상호 본연의 임무로 조속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 정석원의 연애활동 자제 원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향후 정석원 씨가 캐스팅 후보로 거론될 경우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취하여 캐스팅에 대한 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테면 정성호 씨가 만일에 특정 작품에 출연 계약을 맺고 연기를 하기로 약정을 맺었는데 그 경우에 연매협 측에서 그 회원사 배우들에게 그 영화에 대한 보이콧을 요청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 영화나 작품 자체가 크랭크인이 힘들기 때문에 정성호 씨의 출연 자체도 무산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실상 정성호 씨의 출연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할 수 있죠. 정석원 씨 향후 활동과 관련 새로운 소식 전해지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명 개그맨 이수근 씨가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방송인 탁재훈 씨 등 연예인 여러 명이 같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개그맨 이수근 씨와 방송인 탁재훈 씨가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수근 씨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 받은 거는 맞으세요,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라서 그냥 다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수근 씨는 많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이수근 씨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이수근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으니 다속하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수근 씨와 탁재훈 씨도 이수근 씨와 함께 탁재훈 씨도 수억 원대 도박을 벌인 혐의가 포착돼 이수근 씨보다 먼저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탁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수근 씨보다 앞서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수근 씨에 대한 보도가 처음 터지게 되면서 이제 함께 지금 기사가 나오게 된 거죠. 탁재훈 씨 소속사 측은 갑작스런 언론 보도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한 소속사 측은 이번 불법 도박 혐의와 관련 조속히 입장을 정리해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근 씨의 그 혐의점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수근 씨처럼 본인의 혐의를 인정한다, 반성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을 확인해서 이런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수근 씨와 탁재훈 씨가 한 것으로 알려진 도박은 지난 3월 김용만 씨가 이용하다 적발된 일명 맞대기라 불리는 불법 스포츠 도박인데요. 이는 프리미어 리그 같은 해외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운영자가 휴대폰에 경기 일정을 발송하면 예상 경기 결과를 찍어 돈을 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수근 씨와 탁재훈 씨는 이 맞대기 도박에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베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봄부터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꾸준히 내사를 벌여왔던 검찰은 김영만 씨가 도박을 했던 사이트 운영자와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수근 씨의 불법 도박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만 씨 등 일부 연예계 인사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장본인, 이제 도박장 운영자였던 윤모 씨인데요.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이 조사를 하던 중에 소위 고객이죠. 회원 리스트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이수근 씨의 이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재훈 씨는 그 윤 씨와는 좀 별개로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동종 혐의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맞대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수근 씨의 불법 도박 소식에 팬들은 적잖은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국민 일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성실한 이미지를 쌓아왔던 이수근 씨. 이번 일로 인해 출연 중이던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일방적으로는 일단 하차하시는 거 맞고요. 다른 거는 이제 그 제작진들이랑 다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고요. 근데 뭐 그래도 본인이 거의 자숙을 하고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으세요.